안녕하세요. 4월 1일부로 하리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자의 포지션에 새기 된 파이팅 팔콘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매관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을 2년 전에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복재테크라는 곳에서 경매 실전반, 공매 투자반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 책들을 보면 대법원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유료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지지옵션, 굿옵션, 탱크옵션 이런 데가 있는데 한달 이용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일 거예요. 사이트마다 다른데 거기 내면 알아서 권리 분석 다 해주고 현장 분석 해주고 세대 일람 다 해줘서 아주 편하게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10년 전에 군인이었었거든요. 제대하기 직전에 재택근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경험서적을 다 읽들어서 읽었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에 이만큼 두꺼운 권리분석 책을 샀어요. 경매는 어려운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막 공부를 하다가 딱 덮었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번 책을 들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 부동산 경매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거 아닌가? 내가 완벽하게 알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그만 하자. 하다가 포기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딱한 다음, 그때부터는 정말 쉬운 책 위주로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책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건, 시대가 바뀌고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점 가셔서 쭉 보시면서 어려운 책 읽으실 필요 없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수준의 책 위주로 한두 권씩 쭉 읽어보시는 게 정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매는 인식 자체를 바뀌어야 돼요. 경매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포츠 할때 어떻게 해요? 룰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예요. 라켓은 어떻게 잡고 코트에는 어떻게 서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일단 쳐봐야지. 경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거안 다음 내가 부동산을 찾아가 보고 입찰도 한번 해보고 정말 쉬운 것들 있잖아요. 권리 분석 간단한 거 해보다 보면 사람마다 운동하는 것처럼 특징이 나와요. 공격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여기서 빌라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도 있고 살아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 성향이 짙게 나와요. 좋은 빌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빌라도 돈이 돼. 잘 팔 수 있어. 빌라를 못 살아봤던 사람들은 빌라는 안 돼. 이러면서 막상 투자를 하다 보면 스포츠처럼 본인의 색깔과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권리 분석만 하면 돈을 많이 벌것 같고 경매를 잘할 것 같지만,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권리 분석은 교육 체계가 안 됐을 때 옛날 얘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필드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임장을 해보고 입찰해보고 하다 보면 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썼던 게, 일단 내가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물건 한번 선택해보고 법원도 한번 가보고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에 입찰도 해봐라.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많이 달라지긴 해요. 어쨌든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잖아요. 빌라도 해보고 뭐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다가 어떡할까, 너무 무서운데 하다가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정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뭐 라는 생각으로 낙찰을 탁 받았어요. 쳐보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딱 낙찰 받자마자 단기 매매랑 전월세랑 같이 탁 내놨어요. 아무거나 얻어 걸려라. 다행히 월세가 바로 맞춰졌어요. 감정 가격이 한 5억 정도 됐었고 낙찰을 4억 3천 정도에 받았었거든요. 대출을 80%인가 85%인가 받았어요. 취득세 내고 하면 1억까지 장에 들어갔는데 월세가 얼마에 맞춰졌냐면 1억에 130만 원이 맞춰졌어요. 그럼 투자금이 전액 거의 다 회수가 되고 한 달에 130만 원이면 이자는 퉁 치는 거예요. 첫 물건을 1년 뒤에 5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는 1년 지나면 일반 과세였었거든요. 일반 과세 되고 나니까 순수익으로 4천 정도인데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같은 단지에 있는 물건을 또 받았어요. 두 번째 물건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물건을 낙찰 받아서 처리를 해보니까 정말 배운 대로 프로세싱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물건은 제가 아직 단기 매달 안 해봤잖아요. 좀 무섭긴 한데 손해는 안 날 것 같으면 한 번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일주일 만에 명도 탁되고 집을 인도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잔금을 치기 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근데 낙찰 받고 매각까지 한 달 딱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를 벌었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세상 말이 되나? 물론 지금 이 보시는 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상승장이어가지고
찌그러지 몇 억씩 올라서 그렇지 이렇게 미친 상승장이 아니면 플랫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돈을 몇천만 버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부동산 시장이 플랫하다라는 가정 하에 왔을 때 3점을 벌었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가? 제가 군에서 10년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얼마 받았냐면 8천만 원 가까이 받았단 말이에요. 10년 근무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저금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경매하기 전에 집에 있는 카드도 다 잘랐었거든요. 저금하기 너무 힘드니까 3천만 원을 들었던 그 느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매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분이에요. 일이 너무 좋대. 나 일이 너무 좋은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일을 하고 싶어서 경매를 하고 싶대요. 이렇듯이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건 부동산 재테크를 가르쳐주는 거지 부동산 전문 투자자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게 직장인의 재테크가 그거라고 하냐면 주거용 물건 권리고 구성하는 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만 딱 가르쳐드리면 한 달 30개는 꾸준히 입찰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고 구성이 간단한 거는 한 시간만 가르쳐주면 돼요. 네, 그 다음 내가 임장을 입찰을 하려면 임장을 가야 되잖아요. 물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지역을 섹터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주면 파주, 인천에 송도면 송도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한 번 딱 갔다 오죠. 그럼 진행되는 물건, 예정 물건을 쭉 돌아보고 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건이 있을 때 또 가! 가는데 같은 부동산을 또 가면 부동산 사장님이 대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부동산 시장에 두 번 오는 사람 없거든. 두 번 딱 가면 얘는 진짜 투자하는 사람이네? 정말 잘해줘요. 아 저번에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꼭 받아올게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네 군데 지역을 그렇게 해요. 야 두 번 갔죠. 그 다음에는 내가 임장을 안 가도 돼요. 그 다음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물건 또 나와 입찰하려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역만 세팅을 딱 하고 나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권리분석하는데 1분이 되거든요. 임장하는데 전화 통화 5분. 그 다음에 입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계속 10개 정도는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생겨요. 근데 또 입찰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안 하고 온비드라는 인터넷 입찰로 해요. 그건 직장인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입찰 5분이에요. 물건 선택 1분, 권리 분석 1분, 임장 5분, 입찰 5분. 10분에 낙찰 받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생겨요.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낙찰 받았어. 뭐예요? 기다려야지. 내가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허가 결정 났지 뭘 알아봐요? 대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지. 임차인 찾아가야 되잖아. 집 비워달라고 얘기했죠. 그럼 비워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지. 잔금 치고 청소는 하지. 청소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뭐예요? 기다려야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투자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많이 하면 한두 건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내 직장 다니면 돼.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재테크다. 주식이랑 다른 건 주식은 날라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경매는 어쨌든 내가 시세 대비 싸게 봤잖아요. 그래서 버퍼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날라가도 내 건 남아있어요. 그래도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고 하면 그것도 주식이랑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를 낙찰받았어. 토지 값 떨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토지 값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손해볼 일이 없죠. 물론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못된 접근 방법과 잘못된 개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좋은 툴을 그냥 썩히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